안녕하세요. 단호의 마스터 코치 베니 코치입니다. 습관 성향 크리에이터 네라입니다. 매일 10개 챌린지, 오늘은 등에 쭉쭉 삐져나오는 군살들 있죠. 바로 그 부위에 딱 집중하는 동작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 동작이 어려우신 분들은 네라님을 보고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세 설명부터 들어갈게요. 자, 한번 엎드려 보실까요? 쉬운 버전은 다리를 내리는 거라서 상체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좋아요. 자, 이때 시선은 바닥 보시고요. 양손을 만세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머리랑 가슴이 바닥에서 살짝 들어 올려줍니다. 그렇죠.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 갈비뼈가 바닥에 내려가는 느낌으로 살짝 밀어주시면 돼요. 자, 팔꿈치 편 상태에서 당길 거예요. 팔꿈치가 옆구리 쪽으로 옵니다. 쭉 당겨볼게요. 그렇죠. 잘했어. 이게 끝이에요. 다시 만세 들이마시고요. 당겨줍니다. 후, 오, 잘하셨어요.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자, 이때 중요한 포인트 당겨볼게요. 팔꿈치가, 그렇죠. 최대한 바닥에 가깝게. 이렇게 뜨시면 안 돼요. 바닥에 가깝게. 등의 힘 느껴지세요? 네, 잘하셨어요.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바로 10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 양손 쭉 뻗어주시고요. 다리도 벌려줍니다. 위에서 보면 마치 X자가 된 것처럼 팔다리 연결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손과 다리 쭉 올립니다. 쉬운 버전은 내랑님을 따라해 주시면 돼요. 준비. 자, 당기면서 주먹 꽉 쥐어주시고요. 당겨줍니다. 시작. 하나. 후. 그렇죠. 만세. 둘. 후. 마치 누구의 멱살을 잡듯이. 셋. 후. 팔꿈치는 갈비뼈 쪽에 쫙 붙여주시면 돼요. 그렇죠. 등 쪽에 힘이 쫙 들어가는 느낌 가져주시면 돼요. 자, 쭉 당겨줍니다. 후. 올라갈 때 최대한 올라가진 않고 팔이 당겨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바닥 가리시면 안 돼요. 후,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당겨줍니다. 후, 그렇죠. 얼마 안 남았어요. 후, 팔꿈치, 옆구리 꽉.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마지막 10초만 버텨볼까요? 당겨주세요. 9, 8, 7. 요건 몰랐죠. 6, 5, 4, 3, 2, 1. 그만. 잘하셨어요. 매일 10개 챌린지 등살 운동. 오늘 어떠셨나요? 매일 하실 수 있겠죠? 코치님, 등 말고 또 다른 운동도 하고 싶으면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운동을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바로 이어서 하체 챌린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내일도 매일 10개 챌린지 함께 하도록 해요. 안녕.